학교 어디까지나 하지? 저 대학교 하다가 그만뒀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 나와가지고. 왜? 네? 뭐? 왜? 네? 뭔데요? 무슨 과야? 저 그때 유아교육과. 굉장히 안 맞구나. 네? 애 자체를 싫어하는데 무슨 유아교육과야? 맞아요. 맨날 애새끼 시끄럽다 하는 거죠. 맨날 애새끼? 애새끼. 유아교육과인데 애새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나랑 비슷하다, 그지? 네, 나는 시끄러워요. 애가 둘인데도 네. 굉장히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애새끼니까 보는 거예요. 유아교육과 아니고 네. 너는 장사할 생각은? 지금 하고 뭐하니? 있어요. 저 속눈썹. 상인동에서? 아니요, 성당동에서 하고 있어요. 성당동? 네. 잘하니? 저요? 언니 해드릴게요. 오세요. 주소지 좀 놔두고 가라. 네. 지금 원래 다니던 데가 지금 허니문에 가 있는데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네.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거 좀, 그러면 손님 하나 뽑어. 네. 제일 빠른 시간 언제지? 제일 빠른 시간이야? 요즘 보자. 일단, 제일 빠른 시간 수요일 10시. 수요일 안 된다. 예, 수요일. 수요일 선생님이 서울 가고. 아, 목요일도 되는데. 목요일 언제 되니? 목요일 오전에 다 돼요. 오전 다 돼요? 네. 오전 11시 돼요? 아, 가능해요. 가능하지. 가능하지. 자, 여기다가 주소 좀 나중에 네. 남겨주세요. 문자 날릴게요. 오늘 네, 문자 끝나고. 날. 장사하고 잘 맞아요? 네. 장사를 해야지 먹고 네. 사는 게 저기가 없고. 지금 너 혼자 사나 봐. 네. 혼자 나와 있구나. 네. 잘했다. 니는 니 벌어서 니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고. 네. 네. 그러고 너는 보기에는 끼가 굉장히 많아 보여. 끼가 정말. 굉장히 많은데 그 끼에 대한 표출을 제대로 하면서 살지 못했구나. 그동안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맞아요. 굉장히 판란도 많았고 풍파도 많았고 부모에 대한 고비도 많았고 원망도 네. 많았고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서른을 지금 두고 봤을 때 너도 어디 가면은 좀안 좋은 소리 많이 듣는다, 그지? 네, 어디 맞아요. 가면은 이쪽이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아이야. 신기가 있고 막 이제 이렇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네. 선생님 역시도 그런 거를 하다가 네일아트라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애들 가르치다가 나도 이 길로 들어섰지만 아직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나 그런 줄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러고 너도 속 많이 세게라 했고 하지 말아야 될거 많이 했었고 그것도 네 직성 아니다마는 집에 있는 게 원체 철창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막 죽여버리고 싶기도 했다가 막 이런 희노애락들을 고비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어온 자손이기 때문에 한도 많고 어린 나이지만 원도 많고 원망도 굉장히 많은 자손이다. 근데 마음 둘 곳이 없으나 그리고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새끼가 그 새끼고 저 새끼가 저 새끼고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라고 둔 것이 결국 그런 쪽이 차라리 낫다는 편이 들 수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요거 요렇게 하지 마. 소름 끼쳐도 여기 마이크 지지직거리니까 네. 네. 그랬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놀래지. 무당집에 가서 놀래는 게 정상이야. 그랬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가물이 있다 보니까 너도 끼 많고 그러니까 도화 많고 도화살 많고 요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 근데 표출할 데가 너무 없다. 근데 맞아요. 하기는 한다고 하나 한올한올 그거를 돋닦는 심정으로 거기에들도 진상은 많아, 그지? 네, 진상이 요번에.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면 이거면 적으면 적으면 근데 네가 앵간해가지고 무당들이든 뭐 손님들이든 어떤 기집애들이든 찜쪄먹을 년이기 때문에 너도 네. 앵간해가지고는 안 꺾이는 기세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데 누구를 샵에 들이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따로 뭐 이제 옮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라를 한다든지 동업은 안 된다. 혼자. 절대적으로 혼자 니거 하고 네. 예약 없을 때는 예약을 비워놓고 놀러 가고 또 손님을 조금 모아가지고 요렇게 한 날이나 요렇게 쫙 몰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만큼 시간을 비워가지고 열심히 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근육만 한올한올 파고 있으면은 너 또 뚜껑 열리거든? 네.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맨날 무당집 가면 제가 새 어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맨날 저 갈 때마다 저랑 어울리지 말라. 뭐 야랑 있으면 안 좋은 일 생긴다. 그리고 내 옆에 뭐 계속 애기 있다면서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때 했던 말이 애기 풀어줄래? 아니면 우리처럼 이거 할래?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 이거 할 생각이 없는데요? 가면서 전 꿈이 있어서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가면서 그럼 애기 풀어줘야 된다면서 애기 풀어줘도 안 간다고 네 옆에 계속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요. 아니 맨날 옆에 애기 있다고 여자 애기 있다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그런 부정은 네. 선생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정이 그 들었으면 네. 그 애기로 인해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벌써 앉아서 바로 잡아냈겠지 네. 점을 볼 때처럼 네. 밖으로 아 밖으로 랜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돼 네. 저렇게 신줄이 있는 애들 애랑 네. 쟤도 신줄이 있고 너도 신줄이 네. 있어 네. 그러니까 잘 맞는 거는 맞으나 네. 쟤네 집에는 무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해로운 거는 네가 해로운 거지 아... 그렇게 따지자면 아 맞네 맞잖아 나 없으니까 쟤는 아주 네.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거든 네. 아 이벤트들이 많아요? 어 겪지 말아야 될 거 계속 겪고 있지 뭐 벌써 사주팔자 자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 네. 지금 막 헷갈리고 막 이러고 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해야겠냐고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야 요런 네. 기운 가지고 어 감을 가지고 이런 끼가 있다고 해도 이게 신기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신의 기운을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너는 불쌍하고 친구고 가엽고 동생이고 여동생이고 이러니까 왕래를 놓다 보면 저 신줄이 너한테로 땡겨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야 아 진짜요? 전염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더 손해인데? 저요. 저는 이거 니가 손해잖아. 네. 그럴 일은 아니야. 어디 가면 네. 그런 소리 듣겠지만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방법을 알려주잖아. 며칠 몰아가 쫙 몰아가지고 네. 했다가 그리고 또 며칠은 쫙 하고 쉬어. 그래도 너네 집에 네. 어? 네. 장사 안 된다 소리는 안 해. 어 맞아요. 어 네. 먹고 살맛이 된다고 네, 네 입에 붙이라고 네 어, 꾸미고 해고 네. 어 며칠씩 비워도 어 맞아요. 저기 되 어 저 하면은 또 손님이 또 들고 네. 이렇기 때문에 너네도 너 저기도 삼칠이야 삼칠. 삼칠인가요? 칠일이라고 삼일 놀고 칠일이라면 네. 삼일 놀고 네. 손님 계속 쫙 막 네. 미친 듯이 막 이러지는 않다고. 아, 그 하루 이틀은 또 대니 또 이름 아 그러면은 또 그런가 보다. 네. 그 짐 딱 바로 싸가지고. 네. 놀러 가고 네. 시원하게 네. 해놓고 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송곳대 재주가 있기 때문에 네. 너는 장사에 굉장히 소질이 아, 있고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딱 맞아. 반영구해도 또 괜찮아. 괜찮지. 반영구도. 근데 너 반영구 그거 조심해라. 이거는 개인적인 네. 얘기인데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들고 나가지고 원룸이랑 아. 이런 데서 막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 법적으로 처벌시킨다고 네. 어 지금 난리 났죠. 주변에 걸린 사람을 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그거는 네. 조금 놔두고 네. 요것만 해도 좀 괜찮으니까. 아. 네. 어. 아. 네. 또 궁금한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저 지켜주시는 분이 있나요? 미쳤어? 없어요. 뭐 수호신 같은 거? 네. 아니 나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어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일명 수호천사라고 있거든 야, 네. 내가 지켜줄게 제가 좋죠 언니 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네. 어, 야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 아 진짜요? 앞에는 어, 참, 네. 그 앞에는 지켜주는 사람 없었어 아,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니는 걸려 뭘 걸려요? 한복 딱 입히기 좋은 케이스야. 아, 멍청한 케이스. 어, 네.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아. 뭘 지켜줘, 지켜줘. 니건 니건 니가 지키고 나라는 씨발 군인이 지키고. 뭔 말인 줄 알아? 앞으로는 네. 선생님이 지켜줄 테니까 네. 어? 한올한올 정성껏 안 떨어지게 잘 저게 해라고. 언니는 아. 제가 눈을 지켜드릴게요. 어, 또 나의 네. 아름다움 지켜줘. 네, 눈을 지켜드릴게요. 어. 제가. 나는 짧은 거 쓴다, 9mm. 9mm요, 언니? 어. 나 고민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나 10mm 못한데 주문을 할 수는 없어? 네 주문 안 돼요 금방 안 와요 목요일까지 안 올까?
아, 목요일까지? 아, 내가 직접 사러 가면 되긴 돼. 혹시 뭐 어떤 컬 원하시는가요, 언니? 저는 C요. C? CC나 C. C나 C, 이제 네, 군인.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걸리고 이런 거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네. 언니, 제이 씨 한번 해보시지, 그러면. 본인은 제이 씨도 괜찮은데. 그럴까요? 네, 제이 씨도 괜찮아.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자체를 말고, 싫어. 이렇게 있는 제이 씨 자연스럽게. 아, 알았어요. 이렇게. 맡겨볼게요. 네. 알겠어요. 떨어지면 얘기하자. 그냥 해드릴게요. 나다 해드릴게, 언니. 아, 그런 거는 싫어. 자주 만나고. 이런, 잠깐만. 와, 네. 내가, 왜라니. 시간이 없어. 그거 갈 시간이 없으니까, 붙일 때딱 본드로 붙인 것처럼 모두 매라고. 네, 알겠어요. 너는 나의 눈을 지키고, 나는 너를 지키고. 네,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았어.